자, 이번 수행 과제 메이크업은 웨딩 메이크업인 로맨틱 메이크업입니다. 로맨틱 메이크업과 우리가 클래식 메이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하게 되는 로맨틱 메이크업은 굉장히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줄수 있도록 좀 젊은 신부의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좀 사랑스럽고 발랄한 이미지를 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러스트 사진을 보시면요. 전체 이미지 컬러는 핑크톤과 바이올렛 계열의 색이 주조색이 되고 있고요. 볼 부분과 입술 부분도 핑크톤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웨딩 로맨틱 메이크업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딩 메이크업 로맨틱입니다. 자, 로맨틱 메이크업에서 핵심 포인트. 우리가 베이스 표현을 화사하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얼굴에 잡티가 있거나 얼굴이 눈밑이 어둡거나 그 그늘이 진 부분이 보인다면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커버를 해주셔야 합니다. 커버를 해주신 후에는 파우더를 사용을 하여서 뽀송뽀송하고 화사하게 피부 표현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굴형에 맞는 윤곽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시험장에 데리고 가는 모델이나 아니면 정말 웨딩 메이크업에서 로맨틱 메이크업을 할 때는 피부 표현을 하면서도 얼굴 윤곽을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쉐딩 컬러를 이용을 해서 얼굴의 윤곽을 수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표현을 해주신 후에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지지 않은 둥근 형태의 아이브로우 컬러를,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하셔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로맨틱 메이크업은 말 그대로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너무 이미지가 강해 보이지 않도록, 각진 눈썹이 되지 않도록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눈썹이 너무 남성적으로 직선형이라든지 너무 상승형으로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둥근 형태의 볼 중앙 부위 쪽으로 브러셔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브러셔의 위치는 살짝 웃었을 때 가장 볼 부분에서 튀어나오는 부분, 앞쪽으로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둥글게 표현을 해서 핑크톤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맨틱 웨딩 메이크업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딩 메이크업은 피부 표현이 화사하게, 그리고 얼굴에 입체감은 주되, 대신 얼굴이 너무 분장한 듯하게는 하지 않도록 일거제니까요. 이것을 유념하시고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를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주시고요. 로맨틱 메이크업은 화사한 피부와 발랄한 느낌을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는 밝은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운데이션 단계를 할 건데요. 파운데이션은 크림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시험 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버력이 조금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크림 파운데이션 좀 밝은 컬러, 모델의 피부톤보다 한톤 밝거나 약간 화사한 톤이 될수 있도록 컬러를 좀 화사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운데이션 바르실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골고루 펴주시듯이 두드려서 얼굴에 도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얼굴의 윤곽을 수정을 해주시고요. 모델의 얼굴형에 맞춰서 윤곽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얼굴의 T존 부위와 얼굴의 밝은 부분 쪽에 하이라이트를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파우더입니다. 파우더는 자연스럽게 얼굴 전체에 도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은 눈썹인데요. 눈썹은 뾰족하거나 각지지 않도록 약간 둥근 형태로 흑갈색을 이용해서 눈썹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섀도우의 컬러를 할 건데요. 로맨틱의 메이크업에서의 아이 메이크업은 펄이 약간 가미된 핑크톤의 베이스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두덩이에 발라주신 후에 연보라색으로 라인 쪽, 그리고 꼬리 쪽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주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연보라 톤으로 살짝 연결을 해서 연보라 톤과 핑크 톤이 살짝 나올 수 있도록 색조를 넣어주세요.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요. 아이라인은 펜슬을 이용을 해서 속눈썹을 살짝 들어서 사이사이를 메워주시고 아이라인 속을 채워주세요. 그 이후에 나중에 리퀴드 라이너나 젤 라이너를 이용을 해서 눈썹을 붙인 후에 다시 라인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계는 마찬가지로 뷰러를 이용을 해서 속눈썹을 컬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계는 속눈썹인데요. 인조 속눈썹 로맨틱용으로 해서 글루를 이용을 해서 눈썹을 양쪽 모양을 맞춰서 뒤가 약간 지금 긴 형태인데요. 요 형태를 맞춰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글루는 인증된 글루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중앙 쪽으로 해서 살짝 아래 형태로 아래로 분 후에 눈썹을 자연스럽게 붙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마스카라는 속눈썹을 붙인 사이를 메워두시 해서 살짝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볼때 보면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꼭이 단계를 잊어버리고 지나가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계는 블러셔를 할 건데요. 블러셔를 할 때는 얼굴에서 파우더 단계를 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한번 파우더 처리를 볼부분에 해주시고 다시 볼터치 칼라를 넣어주시면 그라데이션이나 뭉침 없이 깨끗하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볼터치 칼라는 얼굴에서 애플존 위치, 웃을 때 살짝 볼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 쪽으로 해서 둥글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크톤의 색으로 러블리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둥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 전체에 컬러톤을, 얼굴형을 맞춰서 한번 잡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입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의 밝은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정돈을 한후 메이크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